이제 그 색온도, 이제 카메라,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색온도라고 표현을 해요. 색온도가 각각의 색에 의해서 그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일단 야외의 빛이, 야외의 그 빛이 색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대화가 아니라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그 색온도를 갖다 표현하는 그 단위 자체가 켈빈이라고 표현해요. 켈빈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켈빈인지 모르겠는데, 켈빈이라는 건 이제 온도라고 표현합니다. 온도가 뭐 0부터 뭐 쭉 올라가겠죠. 근데 가장 그 원색, 그 이런 색톤을 갖다가 잘 원색을 표현하는 그 시간대가 12시부터 2시경이에요. 이 시간, 그 시간대가 보통 그 기준에 온도를 갖다가 5500에서 6000 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5500에서 6000 사이가 보통 이제 데일라이트라고 표현하는데 가장 원색에 가까운 색감을 만들어내는 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그 해가 쨍할 때는 그 12시부터 2시가 맞는데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다고 했을 때는 또 그 부분이 틀려지겠죠. 그 온도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색이라는 건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보통 야외에서 그 새벽에 일어났을 때는 색감이 어떤 색깔일까요? 새벽은 파랑색. 네? 파랑색. 네, 맞습니다. 푸른 톤. 그럼 반대적으로 노을이 낀 약간 저녁 때의 색톤은? 네? 그렇죠. 불자는 붉으니까. 그 보통 이제 그 켈빈 온도를 갖다 표현할 때 그 새벽형을 갖다가 6000도 이상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대가 보통 2800에서 320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지금 제가 잠깐 기준점이 되는 빛을 잠깐. 자, 이 빛이 보통 이제 할로겐 빛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할로겐 빛이 지금 어떤 거예요? 빛 자체가? 노을. 노을하면서 약간 붉죠? 자, 이 빛 자체가 아까 2800에서 3200의 온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색감은 붉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푸른 빛이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이제 촬영하실 때, 야외에서 촬영할 때, 아까 말했던 메뉴 오토 같은 경우는 놓고 촬영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카메라가 인식하는 빛을 갖다가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색에 대한 감별 자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매뉴얼로 촬영하실 경우라면은 야외에서 이제 촬영하실 때 오전, 오후, 저녁 다 틀리다는 거죠. 색감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자, 제가 오늘 그 같은 자세, 같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어떤 피사체를 놓고 그대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시간이 약간 15분 정도 흘렀어요.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했을 때 그 값이, 데이터 값이 나올까요? 약간 틀려지겠죠? 색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움직임을 위해서 내가 그 촬영했던 그 피사체가 그림자가 더 길게 늘어뜨릴 수도 있고, 짧게 늘어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야외 촬영했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카메라가 그래도 매뉴얼로 촬영할 때 야외 빛이라든지 실내 빛에 의한 노출값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침을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지금 카메라를 다 들고 보시면 화면을 향해서 보시면 이런 도표가 보이시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반샷다를 누르시면, 그 어느 피사체에다가 반샷다를 누르시면 이 도표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아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의 카메라 세팅이 지금 실내기 때문에 감도가 뭐 100으로 놓고 있었다면 상당히 어둡게 촬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감도를 800에다 일단 맞춰주시고요. 네, 맞추신 상태에서 한번 그 어느 그 만약 포커스를 여기다 줬을 때 본인들의 카메라가 지금 마이너스 쪽에 와 있는지 아니면 플러스 쪽에 와 있는지 제로에 와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네, 마이너스. 자, 보이시죠? 자, 간단하게 보면 0이라는 거는 만들어 적정 노출. 내가 어떠한 상황의 빛에 의해서 촬영했을 때 이 값이 만약에 맞춰지게 되면은 정확하게 맞는
노출값이라고 표시합니다. 지금 마이너스에 왔다는 거는 빛이 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더, 어둡게 촬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적으로 플러스 쪽에 왔다는 거는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반대로 밝게 촬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 상에 이제 그 조리개감하고 이제 아까 셔터감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갖다가 고정해 놓으시고 한 데이터 값을 움직여가면서 0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바뀌나요, 수치가? 네. 자,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이제 제거해 놓고 촬영했을 때 이제 적정 노출로 해서 촬영되면은 내가 원하는 밝기에 사물을 촬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도표는 어디까지나 도표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진은 다 틀리다는 거죠. 여러분마다 밝은 톤의 사진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두운 톤의 사진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그냥 적정 노출에 촬영된 데이터를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촬영했던 그 데이터 값이 제로에 놓고 촬영했지만 약간 밝고 어둡고의 느낌을 나는 표현하고 싶다 했을 때는 수치를 하다가 약간 변경해 가면서 맞추신다면 된다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출, 카메라가 그 지행해주는 노출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외에서 촬영할 때 이 도표만 쉽게 이해하더라도 촬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자, 이해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카메라에 대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부분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